대학을 다니다 돈이 없어서 중간에 1년 휴학을 했다. 휴학하고 나서 3월이 되고 깨달았다. 아, 코스프레 일감은 방학 시즌에 많은 거였지? 큰일 났다. 줄곧 학교 생활과 일을 병행했는데 휴학을 하고 3월이 되니 일감이 없다. 이런, 망했다. 휴학한 동안에 별의별 걸다 만들어 팔았다. 탈 인형도 만들고, 방송국 소품도 주문받아서 만들고, 홍대 인디밴드 공연복 제작도 해보고, 졸업작품 제작 대행도 해봤다. 홍대 놀이터 프리마켓에서 팔겠다고, 고양이 디자인의 파우치도 개발해서, 프리마켓 작가로 등록도 했다. 아쉽게도 프리마켓은 끝내 못 나가보고 인터넷으로 몇개 팔아봤다. 패션쇼 헬퍼 알바도 해봤고 게임 런칭쇼 행사에 코스프레 알바도 해봤다. 복학 후에 졸업을 앞둔 시기가 왔다. 친구들은 취업이나 편입 준비를 했다. 나는 졸업 후엔 역시나 비수기가 있을 텐데 무슨 일을 더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복학을 하던 그해 운명과도 같은 드라마 궁이 방영됐다. 즐겨보던 만화 궁의 드라마화 소식을 듣고 맹랑하게도 만화 궁의 원작자인 박소희 작가님께 메일을 보냈다. 드라마에 나올 옷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메일에 친절하시게도 작가님은 답변을 주셨다. 정해진 업체가 이미 있고 그런 일은 드라마 제작사에서 관할한다고. 또 하나의 운명적인 일은 내 이모께서 그 당시 다음 카페로 돌복 대여 사업을 하신 일이다. 이모는 전통 한복으로 돌복 대여 사업을 했는데 그걸 보니 표절 한복을 만들어서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대학 졸업을 앞둔 2006년에 본격적으로 표절 한복을 만들게 되었다. 아직도 기억하기를 그 당시 통장에 50만 원 남짓 있었다. 샘플 의상을 만들 원단을 샀고, 사진 찍어서 올릴 스티로폼 바디도 더 샀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동안 코스프레옷 팔던 샵 이름 대신에 새로 한복을 판매할 회사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다.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을 모델로 나름 화보 촬영도 했다. 단한 번도 어느 분야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은 생각조차 못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한복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처음엔 우여곡절이 많았다. 가족 잔치에 입는 한복인데, 세상에 세상에 종아리가 훤히 보이고 팔이 훤히 드러난다고, 이렇게 망측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망측하다던 퓨전 한복이 유행이 돼서 대박을 쳤다. 나는 그 대학 패션 디자인과의 전설이 되었다. 50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해서 이만큼 멋지게 하고 있다고. 훗. 살면서 처음으로 깨끗하고 좋은 빌라로 이사도 했다. 밥을 해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어머니는 하루 종일 빨래를 해야 했고 온 집안에 빨래 건조대를 두느라 걸어 다닐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택배 박스가 현관 밖 복도를 가득 채우고 숨쉬고 일만 하는 나날이었다. 난생 처음 너무 좋은 집이라며 좋아했던 그 빌라에선 그렇게 일만 하면서 고작 4개월밖에 안 살았다.
일하는 짐 때문에 집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경기도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집의 크기는 엄청 커졌는데 일은 반 이상 훅 줄었다. 그 사이에 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런 거일 테지만 할머니는 장사 잘 되는 집에서 이사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게 왜 이사했냐고 하셨다. 그러게 할머니 말 들을걸. 그래도 그럭저럭 나름 일 잘하고 있었다. 그때 내 나이 25살. 면허를 따고 이틀 만에 차도 샀다. 무려 일시불로. 2008년 설을 앞둔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다음 이야기. 저희 소녀시대 스타일리스트 팀인데요.